귀에 쏙쏙 들어오고 입으로 술술 나오는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생활영어 한마디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바로 tell off입니다. tell off는 지위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에게 쓸 때는 한마디 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가령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에게 tell off를 한다면 꾸중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I've wanted to tell her off for the last 2 weeks. 저는 지난 2주간 그녀에게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도 영어 한마디 시간 통해 새로운 표현 배우셨나요? 웬만하면 벼르고 있다가 한마디 할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Tell off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